이러면은 제리를 안 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애쉬가 서포트로 요즘 확정이 있어요. 그쵸, 무조건이죠. 자, 이 친구 이제 여러분 네. 다음에 서포터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픽. 자, 어느 쪽 자리 잡을까요? 오, 리신! 자, 리신 자신 있게 좀 픽을 해주면서 빠르게 가져왔네요. 저는 광동프릭스가 이런 구도면 그냥 제리움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리가 그냥 정화 들고, 그러니까 일단 오공과 유미가 조합돼도 상대한 입장에서 엄청 빡세거든요. 그렇다면 네. 여기서 한번 노려보나요? 저 웃고 있는데요. 드레이븐? 드레이븐? 자, 드레이븐 들어갑니다. 우수겠다. 그리고 드레이븐 파이크! 야, 이거 돈 좀 많이 벌어보겠다! 저 드레이븐 뭐가 블리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 잠깐만요. 예. 이래서 웃고 있었거든요. 예, 예, 브라움이나 브랜드가 나오면 어? 애쉬가 원딜이라는 얘기예요. 실로? 이렇게요? 네, 저는 좋은 선택으로 보여요. 네. 방벽이 애쉬, 됐습니다. 방패 들었습니다. 애쉬가 서폿으로 가면 파이카드 취약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브라움 애쉬로 이제 든든하게 이제 버텨주면서 이런 강력하죠, 바텀.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KT 롤실터. 오늘 탑 구도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나오는 조합들이고 밴도 팩트되지 않았었던 아스트록스와 갱플랭크가 또 나오지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 리신이 불철주야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텀 싸움이 좀 재밌겠네요. 오, 예. 네. 지금 브라움을 보는 척하다가 애쉬를 끌어왔어요. 이래서 하는 거죠. 네, 확실한 이득을 봤다라고 어요. 이번에는 노골적이었고요. 그렇죠. 지금 브라 방패 없는 타이밍이라 한번 노려본 겁니다. 자, 서른아 딜교환이 매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데 점화까지 넣어줬어요. 진실 퍼지. 그런데 살아갑니다. 아슬아슬. 자, 여기서 오히려 레드이고 지금 이걸 잡아. 근데 이거 살았어요. 이걸 살아서 파이크를 이래 했군요. 아니 이거는 어딜 들어오래. 점화 역으로 걸었습니다. 안돼. 예. 맞습니다. 사실 밀어내기만 했어도 애쉬 브라움 기분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저기서 킬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참아요? 그 정도. 요 상황에 사실 애쉬를 들어도 참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보였네요. 그리고 또 드레이븐 파이크 이런 조합 보면 바텀 선수들 입장에서 응징하고 싶거든요. 약간 불끈불끈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서 드레이븐 네. 다시 한번 압박 줘. 뇌진! 뇌진! 탕! 펀치! 들어가면서 이렇게 마무리! 갑자기 만회하는데요? 바로 빠르게요. 만회하는데요? 레벨의 로밍! 자, 당하지만 않습니다. 역시 요즘 미드라이너들은 정글러보다 서포터가 더 싫을 것 같습니다. 레블 선수가 미울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는 잡히긴 했는데 로밍을 가? 어딜 가? 그리고 드레이븐 킬. 그렇죠. 지금 우수수 골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미드 쪽에서 살짝 밀리는 듯 했고 아리가 데스가 생기긴 했지만 그런 영향이 없다는 듯 드래곤을 잘 챙겨서 네. 자, 여기서 불렸고요. 자, 뒤로 들어가서 여기서 파이크가 궁극기 있어요? 자, 나와줬습니다. 와, 이렇게 궁극기를 사용하지 않았군요. 자, 광동 프리스가 계속해서 이것저것 탐가인을 한번 노려주는데요. 자, 들어가서 자, 안 들어갑니다. 파이크가 로빙을 다닌다? 일로 와. 파이크가 로빙을 다녀? 자, 이러면은 끌어줍니다. 상대한 입장에서 와, 그랬다가 이거는 뭐 무조건 도망가요. 잠깐만요. 이거 안딜 파이크의 신 맞는데요? 이게 맞는데요. 인정! 인정! 네, 또 인정! 자, 킬까지 가져간 갱플랭크고 자, 이러면 반대쪽 이제 KT에서 한번 또 노림수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도 골드 차이가 2000골드에서 멈춰있는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격차가 벌어진 상태를 KT 입장에서는 이후에 뭐 더 골드가 벌어지는 상황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 보면 상대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다 한번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죠. 저는 파이크의 현상금이 걸리면 상대하는 입장에서 저게 일반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만큼 뭐 로또형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상대팀 입장에서도 제대로 잡았다가 그거 한 방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브라운 입장에서는 이제 소규모 한타보다는 이제 5대5. 애쉬궁? 자, 멀리서 아주 스턴이 좀 오래 갑니다. 파이크를 잡았습니다! 제압 골드 시원하게 우걱우걱! 아니 이거를! 아니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말하자마자 잡힌다고요? 이거는 광동 프리스 입장에서는 꽤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바뀌죠.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거 광동 프리스도 이거
여차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런 그림 같은 한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췄죠 근데 이거? 여기서 하이프 선수가 보였나요? 한번 보시죠. 혹시 애쉬도 아, 그 설마 아리도 아리인가요? 아리를 노렸네요. 아리도 제 이럴 수가 이래서 리플레이 봐야 됩니다. 이래서 리플레이 봐야 됩니다. 빈다랑이 아, 선수 일만... 박수 쳤어요. 박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너무 재밌는 거죠 이 상황이. 예. 예, 그냥 제대로 헤드샷 맞았네요. 본인도 네. 맞을 줄 몰랐고 본인도 맞출 줄 몰랐고 이러면 여기 자 억지 다이버 자 들어가서 잘 받았었죠? 오 이러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던졌는데요. 안 들어가요. 아트록스 골플래시입니다. 아트록스가 분위기 있다. 아트록스 킬 먹어요.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1,2만인요. 이러면 1,2만인요. 아트록스 드랙잡고 죽어요. 죽어요. 아트록스 확정. 확정. 이러면 한 방 맞습니다. 더블킬 리시드 와있고 이러면 캐스코 따라왔고요. 이거 흐름 바뀌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 라이즈! 흐름 바뀌었어요. 라이즈가 와있는 상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거 다이브도 할만하죠 이거? 케이트! 네. 이걸 이렇게 뒤집나요? 다이브 할만하죠 이거? 네! 이거 대기 타고 있다가 그냥 제일 밀고 들어가서 네. 여기서 자, 킬을 만들어내기 직전! 조금 잡았어요. 어? 꽤나 오래 버팁니다? 잠깐만 이걸 못 잡아요? 1대5로 아니 이건데? 아니 이거 잠시만요 조금 더 보죠 2쿠 2쿠 오 맞았어요? 오히려 오히려 잠깐만요 이상한데요? 아니 작기 잡았어요 작기 잡았어요 아리? 야 아리 왔습니다 노 플래시 거죠? 매우 자 아직 위아래 위아래 이러면 아트록스 잡혔는데 제약골드 주는데요? 우리도 제약골드 먹을게 서로 주고 있습니다 리신이 바텀 쪽에 합류했을 때 궁이 쿨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좀 버벅거리다가 갬프 네. 잡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갬플랭크는 굉장하군요. 네, 저도... 죽긴 죽었는데 할 거 다 했어요. 역시 1, 2마 대단합니다. 그리고 광금프리스가 드래곤 이스택을 가져가긴 했지만 KT가 킬이 굉장히 갈증나는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챔피언들이 킬을 너무 잘 먹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카리온이 빠졌거든요. 네. 자 아트록스 일로 와. 자 데미지 세게 들어갑니다. 예. 자 파이크 들어와서 이러면 돌리면서 결국 아... 제압합니다. 엄청난 체력 회복을 보여주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그렇죠. 결국 많이 맞으면 죽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3룡이 나오기 직전이고요. 또 광동 프레스가 3룡까지 가져간다면 KT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KT는 안 빼죠 이번에는.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미드가 밀리긴 했지만 이건 진짜 저도 네. KT가 한타 충분히 할만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차하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각을 보고 있고요. 자 들어가서 여기서 탑니다. 자 피했고 자 매우 맞았습니다. 일단 저지 바로 세웠어요. 브라움이에요. 앞에 세웠고 지금 한번 그리고 아트록스가 아트록스 아트록스 이게 강이 라이즈가 세거든요. 라이즈가 자 피했고 아트록스 진격도 만들었고요. 옆구리를 터뜨려버린데 갭을 잡았어요 케이트. 이러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반전됩니다. 그리고 드래곤 3스택을 못 잡게 될 것 같아. 파이크 한 명 더 파이크 제압합니다 케이트. 이게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이게 KT다. 그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에 뭐그 상태가 예전... 있다면 서포트에 브라움이 있다. 그렇죠. 저 진짜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저 브라움 되게 좋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교전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서포트 상태였습니다. 자, 뭐 궁은 빠르게 도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스티 지금 에이스 역할 해줘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여기 자 이게 제압골 아니 전력건드 나와? 아니 이러면 명으로 때린데 좀 센데요? 오히려 왔습니다 레몬 오히려 오고 도망갈 수 있나요? 오공 도망갈 수 없는데요? 자 이러면 KT 이거 이렇게 버텨내면서 오히려 소위 상대방을 꼬셔낸 것 같았어요. 갑자기 브라움의 명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뭐죠? 브라움만 믿으라고! 라이즈가 일단 잘 버텨준 것도 있지만 네. 브라움이 합류한 순간 구도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성대묘사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만큼 제 분위기가 네. 그런 상황 맞잖아요, 솔직히. 아니, 바로까지? 지금, 네. 주나요? 바로까지 이거 지금 가져가면 아니, 브라움만 믿으면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브라움만 믿으면 됩니다. 바로 주더라도 한타를 보겠다는 뜻이죠. 네. 자, 이러면 바로는 가져갔고요. 버스 일단 가져갔고요. 이러면 한타 할 겁니까? 라이즈 궁으로 오히려 옆으로 뒤로, 뒤로 일로 와 일로 옆으로 옆구리 라이즈가 뒤각 나오고요 이거 리신이 붙들고 늘어질 수 있고 게임이 이거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죠? 아니 광동 여기까지만 후반 뭡니까 이거? KT! KT! 네, 그리고 KT 아니 후반. KT 라이즈 구기도 있어서 앞에서 울면은 팀원 호응도 빨리 와요 맞습니다 네, 지금의 이 구도 챔피언들의 위치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아 KT가 이젠 분위기가 반전됐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저 지금 봤어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미드 지금 3렙 차랍니다 네, 그렇죠 라이드, 그리고 라이드, 여기서 라이드. 들어옵니다 자 캐스는 아트록스라도 일단 잡자 잡자 그런데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 전투가 문제예요. 자, 페이스 이후 전투. 자, 지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러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라이트 포커싱이 안 돼. 도망가야 돼요. 갑니다. 브라움이 방패 쓰고 브라움만 믿으라고. 브라움 때문에 앞설 때릴 수도 없습니다. 소판 끌어주면서 너네 이미 죽어있다. 다 쓸리는데요. 자, 잡기 직전 이렇게 다 쓸리는데요. 트리플 킬. 아니, 애쉬 트리플 킬이요? 이제 나오네요. 이게 첫 킬이었어요. 애쉬가 트리플 킬이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경기 구축이 들어가고 있는 KT입니다. KT! KT! 와, 이런 뒷심이 뭔가요? 역시 괜히 우승 후보가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직접 설문조사 하는 거는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직접 스크림을 해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네요.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와, 라이즈 첫 골드 붙었어요, 현상금이. 어, 애쉬고. 이러면, 자, 들어가고요. 들어가, 다시 궁극이 들어갑니다. 아리노 바로, 아. 와, 완벽한 경계. 신궁 하이. 한 번도 스킬 네. 못 눌렀을 것 같아요, 이 스턴 당한 상태에서. 사실 그 미드에서 누가 봐도 아리노였는데, 파이크 미간에 꽂히면서 잡아낸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프 선수가, 오늘 아, 저는? 파이크가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얘기도. 사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할 말은 없어요. 못합니다. 예. 본인이 중간에 한번 지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 신궁이에요, 신궁. 네. 이제는 뭐 구치려고 가는데요. 예, 애쉬 아이템 지금 나올 만큼 다 나왔고 현상금 특기 붙어있고요. 레벨도 앞서고 있습니다. 드레이븐에게 맞던 그 애쉬 아니에요. 네, 초반에 게임이 터질 뻔했었고 네. 실제 터지고 있었죠, 바텀라인. 자, 신궁 이번에 한 번, 그리고 이제 한방도. 한박도 보여줍니다. 야, 한박도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순기는 그러니까 정말 긍정적인 작용 아니겠습니까? 앞다투어서 슈퍼플레이 하는. 그렇죠, 서로가.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 실력이 있고 또 근성이 있고 자, 이런 것이 계속해서 연거퍼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이 득점, 광동프리스는 더더욱 암울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자, 애쉬 마저도 강해졌습니다. 드레이블 13레벨이고요. 자, 애쉬가 15레벨이 있네요. 애쉬가 15레벨이에요. 그 망했던 애쉬가. 그리고 언젠가부터 네. 슈퍼 울트라 하이리스크라고 하셨죠? 네. 아니, 지금 파이크는 안 보이네요, 경기 중에. 그렇죠. 어느샌가 자취를 감췄어요. 예, 종종은 좀 감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바로? 그리고 이제 전투로 또 순간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백플랭거 일단. 브라운 위치가 매서워요. 그렇지, 여기서 브라운! 두 명 브라운! 브라운! 지금 빙하균형 위치 매서워요. 네, 두 명 브라운! 네, 라이즈는 지금 충분히 어그로 핑퐁이 되는 상황! 그래, 3명까지 네, 백플랭거가 떨어지면서 그 왼쪽에 바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오, 하지만 어그로 좀 더 할 수 있나요?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아니, 근데 파이크 들어간... 이렇게 재미됐고요. 아니, 파이크... 아, 리신? 아, 리신 들어간... 잠깐만, 리신 한 번! 어그로 핑퐁! 한타 길어집니다. 자, 드레이브 다시 들어가면서 자, 불. 광동 프리스도 혼신의 힘을 다. 자, 피해주고 혼신의 힘을 다. 블레이싱 파이팅. 잠시만요. 못 잡았어요. 자, 불. 이거 하나 더. 자, 불. 한 번 더. 방패. 설마 어디까지? 한 번 더. 그래도 브라운. 그래도 방패 찢어졌어요. 잠깐만요. 이거 광동 프리스. 이거 광동 프리스의 저력. 이거는 KT가 엄밀히 얘기해서 약간.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예. 바론까지 마무리를 지을 게 아니라 전투로 바로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바론을 먹었으면 사실 전투를 네. 할 필요가 없었죠? 네! 드레이븐 템이 지금 4코어가 떴죠? 그렇네요. 징수의 총까지 아니 그림이 좀 탱커 소위 찍히는 거 아닙니까? 묘해졌죠? 네! 전 여전히 KT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 가지 네. 조건이 슬슬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라이즈의 레벨 때문이에요. 위치? 자, 네. 위치? 자, 그리고 여기서 걸렸어요? 여기 3용 네. 자, 가져갔고 아, 근데 아래 지니까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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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라이즈 터지지 않았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드레이브 드레이브 다시 1분 정도 HDL, HDL 뒤에서 자, 불 선수 서로 간에 원딜간의 팀 아, 좋습니다, 하이퍼 KT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러면 결국 잠시 동안 좀 좋은 꿈을 꾸게끔 등상이 나오면서 오히려 애쉬가 트리플 킬입니다. 아 이게 지금 와 신궁 아니 뭐 하이프 애쉬 뭐 애쉬의 신인데요? 오늘만큼은 네. 애쉬 700 골드 붙었죠? 네. 방금 경기 뜨신 분은 바텀 차이 이러면 이렇게 그렇죠. 사실 과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초반에 힘들었는데 네 결국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경기를 끝내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아리 혼자서 버티는 것은 어렵고요. 진짜 상대 입장에서 저놈의 방패. 그러니까 저놈의 방패 적당히 해라.
막을 수 있나요? 아 이거 한번 흡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깃발처를 흡수했어요. 넥서스 노출. 그리고 키덱에서 만들어낸 넥서스 실리고 있습니다. 넥서스?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케이트 로이스터가 어려운 상황 이겨내면서 결국 2대1 스코어로 잡아냈고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와. 대단한 경기력이었었고 최고의 어제 오늘 경기 합쳐서 난타전이었습니다. 엄청난 접전이었죠. 챌린저스 리그 개막 2일차 정말 또 멋진 명승부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결과는 KT 루스터가 광급불 상대로 2대1 신승을 거두는데 성공했죠. 세 번째 세트는 진짜 말씀드릴 만한, 그 강조할 만한 포인트가 진짜 한두 군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아, 지금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POG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이 굉장히 다 달라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만큼 굉장히 그렇죠.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애쉬냐, 라이즈냐, 네. 브라움도 굉장히 네, 브라움도 잘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애쉬도 네. 마지막에 손들 수 있죠. 나도 잘했어. 이 정도면. 그리고 나의 그 신공 못 그리고 봤어? 린다랑 해설이 강조하셨잖아요. 그 미드에서 그 네가 파이크 잡은 거 그게 컸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역전의 발판이 되었죠. 네. 저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소신 투표하겠습니다. 저랑 찍었어요. 아, 브라움이요? 찍었습니다. 아 그리고 몇몇 분들 얘기하는 거 네. 제가 보니까 뭐, 이건 애쉬지, 라이즈지, 네. 브라움이야지 뭐 이렇게 얘기가 세 명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아, 옆에서 봤더니 김동준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직관 러처럼 굉장히 웃으면서 네.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굴 봤더니 네. 아, 중계 현장에서 하니까 더 재밌죠? 아 너무 재밌어요 지금. 네. 네. 아 좋습니다. 오늘 개막전부터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POG 선정에 여러분들 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취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왜 걸리냐? 박빙이라 그래요. 어? 어? 라이즈! 페이스티! 페이스티 받아도 인정! 야, 페이스티 인정입니다. 야, 페이스티가 왜냐면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다른 라인 다 망했었는데 라이즈가 완전 대장군 역할 잘해줬잖아요. 네. 그 결과 저희가 뭐 라이즈는 네. 믿어야 된다 했는데 결국 페이스티가 다 만들어내면서 맞습니다. 결국 버텨준 것이 컸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와서 뭐 라이즈로 예. 투표 수정해도 되나요? 자, 그 정도의 계획이었었고 네. 또 많은 분들 그러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라이즈가 받아야지 이런 분위기가 좀 네.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한 경기였었습니다. 어떻게 좀 만족되시나요? 브라운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애쉬 입장에서도 예. 네. 본인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솔직히 브라움이었습니다. 아~ 네. 브라움이 한타 때 좀 캐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사실 라이즈도 브라움이 로밀 가서 한번 풀어준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리를 따주면서 그런 부분이 브라움이 활약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라이즈가 네. 때려잡으면서 굉장한 모습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묵직한 라이즈의 존재감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티 선수가 받은 것 같아요. 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체급을 담당하면서요. 네. 어떤 라인이 무너지더라도 본인이 버텨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탕으로 이 측면에서 밀고 들어간 이 불도저 역할이 좀 좋았었습니다.